네. 알고 있는 부대가 몇 개 정도 돼요? 대한민국 모든 부대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507계단 알아요? 그런 여단순 말고 사단으로 완전 사람이 여단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단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 같은 게 여단으로 치고요. 우포병, 그다음에 포병도 포병도 여단으로 치고요. 진짜 우포병 여단. 탱크 조종수. K9. K9 같은 경우에 삼성 테크인에서 만든 155mm 자주포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무장이 부무장이 10.7mm K6 중. 부무장이 너무 맞습니다. 와, 나 알지. 왜냐면 진짜 부무장이 K9 위에 있는 기관총을 말해요. 이제 K6 중기관총이라고 하는데 그 12.7mm. 아, 이 친구 정확한 친구네. 그다음에 이제 K9의 동생인 K55. K55 반자동. 네. 어허. K9 같은 많이 하시네요. 딘딘 많이 하네. 그래, 그거 알죠. 야, 모처럼 활약하네. 그래, 그거 알죠. K77. 이제 지통실. 네, 알지. 맞습니다. 네, 알지. 그렇군. 되게 술술 잘 나온다. 눈에 메고 있는 거 있잖아. 똑똑한 친구. 아니 근데 있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사실 본인은 지금 갔다 오지도 않고 그냥 이 친구나 책으로 접한 거예요. 이런 K9 몰아본 적도 없고 K6 싸운 적도 없는 거예요. 대신 쏘는 건 진짜 딴 다 했어. 그걸 내가 쏜 거야? 내가 쏜 거야? 내가 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떤 열정 이런 건 압니다만은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또 한번 아니 근데 딘딘 씨 정말 많이 아시는데 그럼 그럼 뭐 살짝 한번 볼까요? 대결 한번 하실 수 있어요? 네. 아, 예. 저도 뭐 그럼요.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있잖아요. 교육... 그럼 뭐 이제 군대 배치 받았다 이런 마크 같은 거 보면 어떤 부대인지. 군대 마크요? 강원도 철원 쪽은 좀 바삭하죠. 아하. 아무래도 외박 같은 거 나가면 서로 보니까. 슬슬 네. 한번 갑시다. 자 가요. 부대 마크 가죠. 자 갑니다. 좋은 말 없다. 자 뭐야? 자 딘딘. 백하게. 제가 모르시면 제가 할게요. 그래, 제가 모르시면 보지. 제가 할게요. 그래, 자, 제28 보병사단 태풍 부대입니다. 오. 자, 28사단 무적 태풍 정답. 와. 네. 자. 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자, 6사단. 자, 6사단. 자, 청송 부대. 어? 청송. 아. 정답. 오, 예, 팀이라고 좋아요. 자, 요, 정답. 오, 예, 팀이라고 좋아요. 자, 요거 나도 안 아버지가 나온 부대입니다. 네. 제5 보병사단 통일의 열쇠? 열쇠부대. 열쇠부대. 자, 정답. 자, 우리 딘디. 자, 다음. 몰라요? 동생이 하세요. 네. 제7 보병사단 칠성부대입니다. 네, 정답. 원빈이 복무했던 부대. 예. 예. 자,